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계령 삼거리인데요.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이 앞에 바위들도 멋있고요. 저 뒤쪽으로 있는 그 바위들은 저쪽이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은 용화장성이라고 해요. 예. 제가 한 열흘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구름이 많아가지고 봉우리들이 잘안 보이는데 오늘은 잘 보이네요. 공룡능선, 용화장성 아주 멋진 풍경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시각이 7시 14분인데요. 예, 제가 대청봉 방향 6km, 예, 이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대청봉 방향, 예, 서북능선 가는 길인데요. 앞에 나무 너무 멋집니다. 와, 이런 그 높은 곳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렇게 아주 꿋꿋하게 너무 잘 자라서 너무 멋집니다. 이 친구는, 예, 살아서 천년, 예, 죽어서 천년 간다는, 예, 주목으로 보입니다. 숲이도 좀 붉게 보이고요. 안에 심재도 좀 붉게 보입니다. 이제 수백 년이 됐을 것 같아요. 경이롭습니다. 주목이었습니다. 주목은, 네, 백두대간을 따라서 고산지대에 자라는데, 와, 어쩜 이렇게 이 나무 정말 안 자라거든요. 수백 년 됐을 것 같아요. 주목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 앞에도 아주 그냥 거의 나무 반밖에 없는데요. 이 나무가 바로 주목입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주목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경이롭답니다. 이 높은 데서 바람이 엄청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줘서 너무 멋지네요. 예. 주목이었습니다. 한계령 삼거리에서 지금 대청봉 방향으로 지금 서북능선 길을 걷고 있는데요. 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한 40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20살 때 왔었는데, 지금, 예, 한 40년이 지나서, 예, 지금 여기를 또 걷고 있답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청봉 가는 길에, 금마타리 꽃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 제가 이꽃 보면서, 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쁜, 예, 금마타리입니다. 예, 잎은 이렇게 마즈나기죠. 예, 마타리과는 잎은 마즈나기입니다. 예, 금마타리였습니다. 예, 앞에 꽃이 예쁜데요. 요거는, 예, 세잎종동굴인데, 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예, 뒤에 잎이 있죠, 이렇게. 예, 잎이 세 장으로 이렇게 마주나긴데요. 요거는 미나리 아제비과 의아리 속, 예, 세잎종동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사슬의 나무로 보여요. 예, 세잎종동굴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도, 예, 세잎종동굴인데요. 잎이 세 개가 이렇게, 예, 마주나긴데, 잎자루가 막 감았어요, 이 친구를, 오리방풀을. 예, 꽃은, 예, 이렇게. 꽃잎이 4개죠? 예, 요거, 예. 세잎종동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잎은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 요거는, 예, 누워있는 측백나무, 예, 눈측백입니다. 예, 측백나무와 틀린 점은 좀 누워서 자라고 고산에서 자라면서 뒤가 이렇게 하얗습니다. 예, 요거, 예, 눈측백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설악산에는, 예, 눈측백, 눈향나무, 그 다음에 눈잣나무, 그 다음에 눈주목, 이렇게 4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1종, 예, 여러분, 예, 눈측백 소개를 해드립니다. 측백나무들이 이렇게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향이 좋던데, 이 친구는 향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비벼서 향을 맡아보니까 측백나무처럼 향이 되게 좋습니다. 예, 눈측백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 뒷면이 하얗습니다. 측백나무는 하얗지 않습니다. 예, 눈측백이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는, 예, 그 분비나무입니다. 예, 저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그 기택청봉 방향인데요. 지금 구름이랑 넘어가고 있네요. 드디어 햇님을 만났습니다. 해가 나니까 좀 따뜻해졌습니다. 추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잎이 이렇게 눌러진 것처럼 돼 있고 잎 뒷면이 하얗죠. 예, 눈측백이네요. 키가 한 3m 정도는 자랐는데요. 눈치백입니다. 예, 아주 추운 고산에, 예, 눈치백 아주 잘 자랐답니다. 예, 잎 뒤가 하얀, 예, 눈치백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예, 그 꼬리가 많이 빠져있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단풍나무가루 이렇게 잎은 마주나긴데요. 예, 잎 뒷면을 보면 잎 뒷면에 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산겨 저기 부계꽃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부계꽃나무가, 지금 열매식이네요. 열매가 아주 작게 아주 예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 예. 잎은 마주나기, 예.
구개꽃나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이런 전망대에 서 있는데요. 아, 바위가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뒤쪽에 아주 공용능선도 보이고요. 그 앞에 용화장성도 보이고 저쪽에 땡겨 보겠습니다. 왼쪽은 중청이고 오른쪽은 대청봉이라고 합니다. 아,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 저도 맨날 유튜브만 봤지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 줄 몰랐네요. 아,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털 진달래로 보이네요. 당겨 볼게요. 예, 잎 가장자리 털이 많이 보이시죠? 예, 요거 고산에서 볼 수 있는 털 진달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긴데요. 예, 주맥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보드나무과에 그 떡보들로 보입니다. 예, 호랑보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잎 뒷면에 털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떡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는 떡보들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산에서 자랍니다. 예, 아래쪽에는 눈추백이 지금 햇빛이 나가지고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말로 이게 바로 사슬의 나무입니다. 아, 해가 나니까 정말 하얀색 숲을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이거 멋집니다. 자작나무과의 자작나무속 사슬의 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꽃이 노란색으로 피는데요. 좀 고산에서 볼 수가 있죠. 가시가 막있습니다. 이렇게 가시 보이시죠? 가시가 두 개도 있고 잎의 거치는 좀 톱니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잎이 뭐 어긋나기긴 하지만 이렇게 또 모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또 삼지창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네발톱 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께 고산에서 자라는 노란색 꽃이 피는 매발톱 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예, 높은 산에 와서도 이 나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이 일단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놨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잎은 어긋나기예요. 그리고 잎은 맥은 평행맥이죠. 둘, 넷, 한 여섯 쌍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층층나무입니다. 예, 층층나무과 친구들 뭐 말채나무, 산소유, 그 다음에 산딸나무 이런 친구들은 다 마주나기인데 이 층층나무만 어긋나기예요. 그리고 맥은 다 이렇게 평행맥이죠. 이렇게. 이거 층층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대청봉 5.2km 남았네요. 예, 지금 0.8km 왔나 봐요. 예, 중청 대피소까지는 4.6km입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청봉 가다가 제가 풍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른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한계림 휴게소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멋진 풍경입니다. 제 봉우리 이름은 잘 모릅니다. 아, 대청봉 가는 길, 잠수펌 나무꽃이 예쁘게 폈네요. 아, 핑크빛으로, 핑크빛도 좀 보이죠? 예, 요거, 참조팜 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꽃이 졌는데요. 요거는 세 가지 색깔로 왔죠. 이렇게. 녹색이죠. 아래 잎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꽃게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은 수수꽃다리속으로 물풀의 나무가 수수꽃다리속으로 이렇게 말라기입니다. 이거 꽃게나무의 진후 모습이네요. 꽃게나무입니다. 이 앞에다 좀 멋진 주목이 있네요. 여러분 정원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산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키도 상당히 크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와. 주먹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 주먹이 상당히 늦게 자란다고 하죠. 천천히 자란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모습이네요. 아, 너무 멋집니다. 주먹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주먹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는 아주 멋진 주먹이 또 오른쪽에는 또 흰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슬의 나무가 있고요. 여기 또 표지판이 있죠? 예, 대청봉 4.8km 남았네요. 중청 대피소까지는 4.2km입니다. 예, 제가 또 천천히 한번 또 조심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8분인데요. 예, 대청봉까지는 4.8km, 중청 대피소까지는 4.2km 남았네요. 예, 천천히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잎이 이렇게 삼출엽으로 이렇게 어긋나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샘털이, 빨간색 샘털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요거는 고산에서 자라는 멍덕달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태백산 높은 곳에 갔어도 본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멍덕딸기입니다. 제가 한계령 산거리에서 지금 서북능선을 타고 대청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앞쪽은 한계령 휴게소하고 저쪽 남쪽 방향입니다. 이 앞에 분비나무 열매가 너무 예쁘게 달렸어요. 아, 녹색으로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이 녹색도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푸른 구상이 되겠네요. 푸른 구상, 붉은 구상, 그 다음에 흑구상,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푸른 구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푸른 구상은 아니죠. 푸른 분비죠. 제가 그냥 보통 구상나무와 분비라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뭐 푸른 구상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푸른 분비나무네요. 너무 멋있죠? 제가 지금 그래도 꽤 많이 높은 데까지 올라왔나 봐요.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푸른 열매가 달리는 분비나무 소개해드립니다. 분비나무는 열매 실편이 단장에 붙어있고 구상나무는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분비나무 소개해드립니다. 대청봉 가는 길에 한계령 휴게소 방향으로 봤는데요. 저 멀리 한계령 옛길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멋있는 풍경이네요. 바위가 개안개색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잣나무 같아요. 주변 풍경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쪽에서 고른 것 같습니다. 한계령 삼거리죠 저쪽이. 이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모자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사람들이 왜 서른살에 미쳐가지고 오는지 알겠어요. 꽃도 좋고 나무도 좋지만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죠. 비난의 수를 놓은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진 풍경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잣나무고요. 제가 조금 당겨 볼게요. 멀리서 보니까 요 나무인데요. 그 열매가 좀 검게 보이죠. 이거는 흑분비죠. 흑분비. 흑구상은 아니고 흑분비네요. 또 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분비나무하고 주목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여기 오면은 높은 데 와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열매도 아주 흑구상으로 흑분비로 너무 멋있습니다. 분비나무였습니다. 예쁘죠? 열매가 더 예쁩니다. 분비나무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쪽 방향에서 왔습니다. 제가 길은 잘 모르는데요. 이쪽이 한계령 산거리에서 왔는데요. 저쪽으로 가면은 서북능선 기태기청봉 방향인데 저 높은 저쪽이 아마 기태기청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 설악산은 몇 번 안 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공룡능선이네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멋진 바위들이 이게 바로 용화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오른쪽에 뭐 이렇게 건물 두 개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중청이고 오른쪽에 높은 저기가 대청봉이라고 합니다. 와, 이 풍경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이 앞에는 지금 바위들이 많고요. 이런 모습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설악산, 제가 오늘 어젯밤 하룻밤 자고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 듭니다. 너무 멋지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비단의 수를 놓은 듯 정말 아름다운 설악산입니다. 여기서 대청봉까지 막 보입니다. 대청봉이 1708m죠? 제가 몇살까지 기억했습니다.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공룡능선, 용화장성, 그 다음에 서북능선에 보이는 기태기청봉.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저쪽이 기태기청봉 방향인데요. 이 앞에 열매가 너무 예쁘죠? 이게 흑구상이죠. 흑분비. 그죠. 열매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열매가 떨어진 자국도 이렇게 보입니다. 당겨볼게요. 그죠. 열매가 다 떨어졌네요. 실편이.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네요. 오늘 푸른 구상도 보여드렸고, 또 푸른 분비도 보여드렸고, 흑분비도 보여드렸는데요. 붉은색 분비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정말 멋집니다. 분비나무였습니다. 뒤에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영어로 awesome, amazing.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fantastic. 제가 좀만 땡겨 볼게요. 여러분 이거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나무가 흑분비 열매 보이시죠? 땡겨졌네요. 다행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설악산 오니까 주목하고 분비나무 열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는 네, 흑분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정말 너무 멋집니다. 예, 이렇게 좀 뒤로 또 가면은 또 뒤에 있는 풍경들이 너무 환상적이죠. 아, 제가 저기 저 공영농산 언젠가 한번 가서 여러분께 저기 식물도 소개를 해드리고, 예, 저 멋진 예, 저기 무슨 1275봉인가요? 1275봉, 그 다음에 무슨 큰새봉? 큰새봉, 또 나한봉인가 뭐 그런 게 또 나한봉 신선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공룡능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네. 멋진 공룡능선과 용화장성 보여드립니다. 예, 이 지금 바위 틈에서 자란 이 나무들은 예, 눈측백으로 보이네요. 눈측백이 이렇게 좀 많이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 예, 눈측백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잎 뒷면이 하얗습니다. 측백나무는 하얗지 않은데 이 친구는 잎 뒷면을 보면은 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얗답니다. 예. 예. 눈측백이었습니다. 눈측백, 예, 눈측백이었습니다. 와, 이 풍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 집에 가기 싫습니다. 제가 또 찍고 있어요. 와. 아, 제가 지난번에는 왔을 때는, 한 열흘 전 왔을 때는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은 제대로 보입니다. 와, 정말 해도 지금 다행히 놔줘가지고, 아, 저희의 대청봉까지 볼 수 있네요. 대청봉, 중청, 저지, 공영능선, 예, 아이고, 1275봉, 큰새봉, 나한봉, 마등령 삼거리 어디 있니? 잘 모릅니다. 하여튼 저 뒤에가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또 한번 봐도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아, 저 앞쪽에 예, 흙분비도 보입니다. 아, 이 앞에는 또 눈치백이 잘 살고 있답니다. 아,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아, 이 앞에 고사목 두 그루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분비나무로 보입니다. 예, 수피가 좀 붉으면 주목일 텐데, 예, 좀 큰 나무는 예, 분비나무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예, 분비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란 하늘과 고사목 분비나무 너무 멋집니다. 아, 멋있죠? 분비나무입니다. 예, 이쪽은 저기 한계는 휴게소 방향입니다. 예,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요. 바람 소리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예, 바람 소리도 가끔 들어줘야 됩니다. 아.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쪽, 예, 저쪽에서, 한계는 상거리 저쪽에서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아, 제가 잣나무의 잎이 다섯 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침접이. 여기 잣 달렸어요. 네, 맨날, 네, 잎만 보여주지도 말고, 보여주지 말고, 열매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여기 잣나무 열매가 위에서 한 다섯 개, 네 개? 되게 좀 더 달렸네요. 아, 이거 잣나무 맞죠? 맞습니다. 예, 눈잣나무는 좀 작죠. 예, 나무가 좀 작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나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잣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잣나무 열매 제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행히 제가 높이 있어가지고 낮은 나무를 잡을 수 있었네요. 잣나무입니다. 아, 잣나무 옆으로 또, 아, 이 또, 아, 이 친구도 장난 아니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는 네, 녹색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푸른 분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푸른 분비도 참 멋지네요. 아, 예. 잣나무, 왼쪽에는 잣나무, 오른쪽에는 분비나무. 아, 멋진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앞에는 네, 푸른 분비. 네, 푸른 분비 보이실까요? 뒤에는 네, 흙분비인데, 어, 지금 너무 많이 열매가 달렸네요. 아, 정말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푸른 분비. 왼쪽에는 흙분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좀 써볼까요? 아, 저, 어, 땡겨보면 이런 모습인데, 아, 이거 환상적입니다. 아, 분비나무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아, 이게 또 열매만 봐도 또 시큼합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분비나무였습니다. 예, 네, 오른쪽에는, 예, 네, 푸른 분비가, 예, 네, 뒤쪽에는, 예, 네, 흙분비가 보입니다. 아,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땡겨가지고.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좀 후려후려 하거든요. 예. 예. 푸른 분비와 흙분비의 열매 소개해 드립니다. 분비 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에, 예, 잣나무 열매가 보이네요. 와, 잣나무 열매 잘 못 소개해 드렸는데, 와, 제대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잣나무 열매를 소개를 해 드리고요.
오른쪽에는 또 예, 푸른 분비, 예, 열매가 푸른색인 예, 푸른 분비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짝꿍이네 이 친구. 예, 잣나무와 예, 푸른 분비, 예, 분비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아, 뒷배경이 더 멋있네요. 아, 지금 시간이 9시 4분입니다. 예, 지금 대청봉까지 4.2km 남았네요. 제가 1.8km 왔네요. 아, 워낙 천천히 걷다 보니까 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표지판 옆으로 이렇게 또 열매가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열매가 아주 그냥 아주 짧게 달렸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예, 부계꽃나무로 보이네요. 예, 부계꽃나무 지금 예, 그죠 노란색으로 하늘 방향에 꽃이 폈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열매가 쫙 달렸네요. 거의 다 그렇네요. 이게 위에는 안 달리고 아래쪽에만 이렇게 열매가 달렸어요. 예, 부계꽃나무는 잎이 이렇게 생겼죠. 꼬리가 시장나무나 청시장나무처럼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털이 엄청 많죠. 이거 예, 부계꽃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 열흘 전만 와도 열흘 전에는 이제 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열매를 소개를 해드리네요. 부계꽃나무입니다. 아, 이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참조팜나무가 신색으로 예쁘게 폈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주 하얀 숲이, 아, 이거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친구죠? 예, 눈이 바짝바짝 빛나지 않나요? 아, 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사슬의 나무입니다. 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 예, 참조팜나무와 예, 사슬의 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여기 잎이 세 장으로 마주닥인데요. 이거는 미네리 아제비카 의아리 속 예, 세잎 종동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꽃이 정말 예쁘게 폈네요. 예, 세잎 종동굴입니다. 예, 열매도 여기 있어요, 열매. 머리 산발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 단정한데 그래도요. 예, 종동굴은 되게, 요왕나무는 되게 산발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산발은 아니네요. 예, 세잎 종동굴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1분인데요. 예, 중청대피소까지는 3.1km. 대청봉까지는 3.7km 남았네요. 예, 여기가 높이가 예, 해발 여기 메타가 있더라고요. 1421m네요. 어, 상당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예, 앞에 이 멋진 나무는 예, 잎을 보니까 피나무네요. 와, 정말 멋진 나무가 있네요. 여기 예, 오른쪽에 멋진 나무는 예, 피나무랍니다. 바둑판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피나무입니다. 예, 하얀색 멋진 숲이 사슬의 나무인데요. 어, 저희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 하얀 모습 보이시나요? 예,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슬의 나무입니다. 예, 이 앞에도 사슬의 나무가 너무 예쁩니다. 숲이도 하얗지만 나무가 이렇게 자른 거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예, 제가 예전에 태백산 겨울에 간 적이 있는데 겨울에 보니까 아, 이 나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사슬의 나무입니다. 숲이가 하얀 게 보이죠? 예,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숲이가 하얗습니다. 사슬의 나무였습니다. 아주 높은 고산에서 자랍니다. 예, 이 친구 예, 잎이 세 장으로 이렇게 마주닥인데요. 예, 이거 세잎 종동굴이죠. 예, 좀 높은 고산에 와서 볼 수가 있지 일반 산에는 좀 보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여기는 꽤 개체가 많이 있네요. 예, 이 하피편이 이렇게 네 장이네요. 이렇게 요거 예, 뭐 의아리라든지 아니면 개보물이 그 다음에 검정동굴 요왕나물 예, 다 같은 친구들이죠. 미나리 야제비카 의아리 속에 예, 크레마티스죠. 예, 요거 세잎종동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대청봉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길이 그래도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등산길이라 예, 걷기가 상당히 좋네요. 어, 아주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예, 제가 이런 길을 지금 걷고 있답니다. 바람은 불어서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람막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머리를 산발하는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팔을 벌렸는데 예, 사람의 머리처럼 딱 있죠.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요왕나물이네요. 예, 검은 꽃을 하나가 피면 요왕나물, 여백에서 검은 꽃이 두 개 피면은 예, 검정동굴이죠. 이 친구는 요왕나물입니다. 지금 예, 열매 시기입니다. 어, 지금 시각이 예, 9시 51분인데요. 예, 중청대피소까지는 2.6km, 예, 대청봉까지는 3.2km 남았습니다. 예, 또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멋진 나무는 예, 피나무네요. 피나무가 은근히 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피나무입니다. 지금 이런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돌이 좀 있긴 있는데 아주 걷기 어렵진 않아요. 아주 좀 걷기 좋은 길이네요. 능선길이라 전반적으로 걷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길입니다. 대청봉 가는 길은 잣나무가 많이 있어요. 잣나무가 되게 멋집니다. 이렇게 지금 새소리도 되게 좋은데요. 이거 잣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산에 잣나무가 되게 많네요. 이거는 잣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뚱이 요황나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잎이 보통은 3개에서 5개에서 마지막인데요. 꽃이 이렇게 정나무에 딱 하나 핍니다. 이렇게 이 친구도 이렇게 정나무에 딱 하나 폈죠. 이거 요황나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이 여백에서 이렇게 2개가 피면은 그 친구는 검정동굴, 이 친구는 제 느낌에는 팔을 벌렸는데 사람의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요황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요황나물, 꽃봉오리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까맣게, 그죠? 잎은 이렇게 마지막인데요. 이거 요황나물 꽃봉오리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이렇게 잎은 마지막이네요. 인동가로 보이는데요. 제가 줄기를 한번, 잎 뒤에를 보면은 잎 주맥에 집중해서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홍개울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겉지도 땡겨보면은 털 같은 게 조금씩 보이죠? 요거 홍개불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여기 진 게 있네요. 여기. 그쵸? 그 꽃자루 하나에 꽃이 2개가 피죠. 열매자루 하나에 결국 열매가 2개가 달린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홍개불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주자루 꽃이 피는 거는 흰개불나무하고 홍개불나무 2개가 있습니다. 친구는 주맥에 집중적으로 털이 많아서 홍개불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피는 목련이죠. 산목련인데요. 한바꽃나무입니다. 지금 꽃이 거의 다 졌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남아있네요. 이 친구. 여러분께 하얀색으로 예쁜 목련 한바꽃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이 앞에 멋진 나무 새우루가 있습니다. 침엽수 요거는 분비나무고요. 또 잎이 이렇게 숲이가 이렇게 하얀 거는 요 하늘로 보이는 거는 요거는 사슬의 나무고요. 오른쪽에 잎이 이렇게 복엽인 거는 요거는 마가목입니다. 당마가목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데 당마가목은 백두산에서 자라죠. 이렇게 좀 멀리서 분비나무 또 사슬의 나무 마가목 잡아봅니다. 설악산 서북능선에는 대천봉 가는 서북능선에는 피나무가 정말 많아요. 이 앞에 있는 나무도 피나무인데요. 이렇게 하나만 제가 워낙 많아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열매에 포가 있고 여기 열매가 이 꽃이 핍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열매 자루도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피나무의 화소예요. 찰피나무는 이게 여기 포가 거의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거의 그 이 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또 털도 많죠. 요거는 찰피나무로 피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달려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워낙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피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다 앞에 있는 나무가 피나무네요. 이 앞에 지금 꽃이 폈습니다. 가채꽃이 바깥에 있고, 무성화 바깥에 있고, 안쪽에 양성화가 있죠? 잎은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갈라졌는데요. 요거는, 백당나무입니다. 백당나무가, 바랑산 고산, 뭐, 또는 태백산 고산, 이런 고산에서 자라더라고요. 여러분께. 백당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중청대피소까지는 1.3km, 대청봉까지는 1.9km 남았네요. 여기는 해발 고도 1496m입니다. 중청대피소 쪽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보이는 식물 다른 곳에서 많이 봤어도 여기서 보는 식물들은 여기 있는 대로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친구는 잎은 마주나기죠. 이렇게 마주나기고 소엽수는 뭐 한 7장 정도 되는데 잎도 좀 깁니다. 이 친구는 인동가의 딱종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렁코 나무도 있는데
예, 뭐 일반인들이 거의 아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예, 딱총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잎을 보면은 이렇게 예, 위에 있는 것들을 거의 마주나기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게 잎이 좀 타원상이면서 이 앞쪽에 원래 경칩이 발달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층맥은 한 5쌍 정도? 둘, 한 4쌍 내지 5쌍 정도 되고요. 바로 예, 암수 땅으로 예, 갈매나무네요. 갈매나무 이렇게 높은 데 자라는데 지금 열매식이라 열매도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그냥 여백에서 이렇게 잔뜩 달렸네요. 예. 잔뜩 달렸죠, 여기. 수피는 이렇게 어디 세로로 많이 벗겨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또 땡겨볼까요? 땡겨보니까, 이 열매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까뜩 달렸죠, 이렇게. 요거, 예. 측맥은 한 4쌍 내지 한 5쌍 정도 되면서, 암수 땅그루입니다, 이렇게. 여백에서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이건 암그루겠죠? 이 나무, 예. 갈매나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창갈매나무는 좀 낮은 지대에 자라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지대에 뭐 태평산 정상 같은데 돌 갈매나무가 자라죠. 이 친구는 갈매나무네요. 아, 남한종 알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 친구 또잘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께 암수 땅그루, 예, 암나무, 예, 갈매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고산에서 자랍니다. 갈매나무였습니다. 예, 저쪽이 아마 개떼기청봉 쪽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쪽으로 온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 지금, 예, 여기, 곡괴나무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멀리서 잡고 있습니다. 좀 위험해가지고요. 예. 아, 한 10일 전에는 곡괴나무가 완전히 장관이었는데, 오늘 누뚱이로도 만났습니다. 아, 예쁜 곡괴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금 역광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이 곡괴나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 꽃이 너무 예쁘네요.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아래쪽에서도 찍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는 네, 꽃게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무언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예, 수수 꽃다리들은 네, 이거는 예, 세 가지에서 꽃이 펴서 아주 핑크빛을 화사한데요. 이거 꽃게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예, 꽃게나무가 장관이었는데요. 지금은 다 시들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예, 꽃게나무는 네, 세 가지에서 꽃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그 꽃이 오른 대가 녹색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아래 잎도 이렇게 있죠. 요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요게 곡괴나무인데 물풀의 나뭇가들은 거의 보니까 꽃잎이 네 개로 갈라지면서 수술이 두 개더라고요. 요거 예, 곡괴나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 가지에서 피는 꽃은 예, 곡괴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무언가에서 핍니다. 곡괴나무였습니다. 아, 지금 대청봉 가는 길인데요. 예, 제가 이쪽으로 쭉 왔죠. 예, 저쪽 건너편도 서북능선인데요. 저기 꼭대기 있는 여기가 개떼기청봉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바위 지대가 예, 너덜 지대고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아주 높은 요거 있죠. 요거는 가리봉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주거봉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아갑니다. 예. 이쪽은 네 예, 내사락 쪽 같아요. 예, 그 오색 약수 있는 그쪽 같아요. 예, 이런 풍경입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일단 잎은 어긋나기죠. 예, 이 버드나무인데요. 예, 호랑무드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주맥도 튀어나왔는데, 예, 주맥에 뒤에 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떡버들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산에는 예, 떡버들이 자랍니다. 아,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제가 끝천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끝천봉, 그죠. 1610m인데요. 많이 올라왔네요. 아, 저 뒤로, 예, 개떼기청봉도 보이고, 왼쪽에, 예, 가리봉하고, 오른쪽에 주거봉도 보입니다. 아,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한번 쭉 돌아볼까요? 아, 이런 풍경입니다. 제가 끝청에 도달했습니다. 360도 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귀뚜기청봉의 배경으로 저도 인증샷 한번 찍어봅니다. 아, 끝청, 예, 제가 한 20살 때 한번 와보고 거의 한 40년 만에 여기 와봤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예, 바람은 많이 부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인증샷 한번 찍어봅니다. 이거는 끝청입니다. 끝천봉에서 제가 지금 중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쉬엄쉬엄 오니까 예, 어쨌든 예, 오긴 오네요. 예,
제가 빨리 걷지를 못하고 예, 옆에 있는 식물들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분이 한 두 배 걸립니다. 예, 조심해서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가 끝천봉에서 왼쪽으로 왔는데요. 아, 이 풍광이 너무 멋집니다. 오늘 막 이 풍광 여러 번 보는데요. 아,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제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 이런 모습이네요. 아, 정말 멋있죠? 앞에 있는 또 분미나무 또 너무 멋있습니다. 분미나무 멋있죠? 아, 풍경이 정말, 아, 절경이네, 절경. 예.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예, 설악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앞으로 설악산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설악산, 예. 아, 그 풍경에 취해 봅니다. 또. 아, 너무 멋집니다. 누뚱이 꽃게 나무 만났습니다. 정말 화사죠? 아. 이 라일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물풀의 나뭇가 수수 꽃다리석이죠. 예, 시린가인데요. 세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예, 세 가지 꽃이 피는 거는, 예, 수수 꽃다리 종류 중에는, 예, 꽃게 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꽃 아래쪽을 보면은 그 줄기색이 녹색이에요. 예, 요거. 향도 정말 좋은데요. 아, 향은 맡아볼 수가 없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 꽃게 나무와 또 뒤에 배경 너무 멋집니다. 꽃게해나무입니다. 아, 왼쪽으로 기특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풍광입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와, 기안개석이 너무 멋집니다. 몇 번을 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저기 속초바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아, 멋진 모습 소개해드립니다. 아, 전망이 확 트인, 네, 바위 쪽으로 왔는데요. 아,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저 오른쪽 저쪽이 아마 저쪽이 공용능선인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용화장성도 저 뒤 가운데 있는 용화장성 같고 뒤쪽이 공용능선 같습니다. 아, 하늘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예. 멋진 풍경도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와, 등산로 옆에 꽃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와, 세 가지 꽃이 폈는데요. 향 좀 맡아볼까요? 아, 향 너무 좋습니다. 예, 라일락인데요. 이거, 예, 꽃게 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 지금, 예, 백정나무, 가짜꽃이 지금 폈죠? 예. 아, 양성화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로 세 갈래인데요. 이거는, 예, 백정나무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인동가의 백정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지금 열매가 보이죠? 이렇게. 열매가, 아, 어긋나게 달렸으니까, 이건 총상화서로 꽃이 핀 거죠. 예, 그리고, 아, 밀선은 잘 안 보이네.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밀선이 꿀쌤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예, 기륵나무로 보이네요. 아, 기륵나무 열매가 너무 실합니다. 아, 여러분께 장미과 벚나무속 이 자생 벚나무, 예, 기륵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열매가 너무 실하죠. 아, 제가 지금, 예, 꽃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이 꽃들이 다 백당나무인데요. 아, 백당나무 꽃이 지금 무성화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멋지죠, 아주. 예. 등산로 옆에 있는 멋진 또 백당나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아주 편안한 길을 지금 걷고, 예, 중청 쪽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예. 왼쪽으로 보이는 이 나무들 다 미역줄 나무입니다. 예, 아래쪽에 박새도 보이고요. 예. 오른쪽에 기륵나무도 보입니다. 제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앞에 큰 나무는, 예, 잣나무입니다. 소나무인 줄 알았더니 다 잣나무네요. 예. 예, 열심히 또 걸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정색 꽃 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요거, 아, 요강나물인데,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 상태로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예쁘죠? 아, 꽃이, 예, 전 가운데 하나씩 달리는, 예, 요강나물 꽃봉오리 소개해 드립니다. 아, 드디어 중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중청이고요. 막 둥그런 뭐가 있어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저쪽에 보이는 게 이쪽이 대청봉입니다. 예. 중청과 대청봉. 아, 이 갈 길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중청하고의 대청봉 찍었는데요. 아, 이 나무 또,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찍어드립니다. 아, 이 친구는, 예, 사슬의 나무인데요. 아, 저 위에는 나무가 너무 커서 많이 죽었네요. 아, 쭉 퍼져가지고 또 하얀 숲으로 참 멋집니다. 이 나무에 사슬의 나무입니다. 거의 정상부에 있습니다. 예. 고산에 사슬의 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도, 예, 꽃게나무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아,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향 너무 좋습니다. 예. 세 가지의 꽃이 피는, 네. 꽃게 나무 소개해드립니다. 꽃보기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물풀의 나뭇가 수수 꽃다리 속, 예, 시린가, 예. 꽃게 나무 소개해드립니다. 백장나무 꽃 여러 번 찍어가지고 안 찍으려 했는데요. 아, 지금, 아, 무성화 꽃이 너무 활짝 폈습니다. 아,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한번 더 찍어봅니다. 제가 예쁘면 못 지나가죠. 예, 예. 백장나무였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56분인데요. 예, 지금 대청봉까지는 1.1km, 중청대피소까지는 0.5km 남았네요. 아, 이제 대청봉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힘내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멋진 나무는, 예, 잣나무네요. 잣나무가 되게 멋있죠. 예. 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해발 1596m네요. 여기 있습니다. 1596m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묵은가지. 예, 묵은가지에서 꽃이 폈는데요. 이거는, 예, 털괴해나무네요. 예, 지금 꽃이 졌는데요. 꽃색도, 예, 꽃게나무보다는 조금 더 흐린 것 같아요. 예. 예, 잎은 마주나기, 예, 물풀의 나무과 수수꽃다리 속, 예, 꽃게의 나무 소개, 아니, 털게의 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세잎 종등굴, 예, 꽃 몇 번을 봐도 참 예쁘네요. 아, 이 고산에서 볼 수 있지, 일반 산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잎이 세 개가 마주나기로 달렸죠? 예, 이거, 예, 세잎 종등굴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잎차례부터 봐야 되겠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뭐, 두 개씩도 많이 달렸네, 이렇게. 두 개 달렸는데, 겉이가 산돌배처럼 아주 촘촘하죠, 이렇게. 이거는 덤불 오리나무네요. 예, 설악산 같은 고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열매는 잘 안 보이는데, 열매는 잘 볼 수가 없네요. 이거, 예, 덤불 오리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제가 지난번에 그 대승연 가는 그쪽에서도 봤는데요. 오늘 여기, 중청 올라가는 길에도 만났습니다. 요거, 예. 덤불 오리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를 보면은, 가시가 삼지창이네요, 이렇게. 하나, 왼쪽, 오른쪽도, 그죠, 어긋나기로. 예. 잎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나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모여나기로 많이 있습니다. 겉이도 되게, 방금 덤불 오리나무만큼 촘촘하면서 좀 이렇게 날카롭죠. 이게 바로 매발톱 나무네요. 꽃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데 세 가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가 이렇게 삼지창으로 아주 또 이것도 매력적이죠. 찔리면 많이 아프겠죠. 매발톱 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 보던 나무는 지금 꽃이 다 졌죠. 꽃이 다 지고 그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예, 그리고 주맥도 이렇게 좀 튀어나왔는데요. 털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친구는, 예, 좀 고산에서 자라는 떡버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엔 호랑버들인 줄 알았는데, 예, 특징이, 예, 뒷면에 털이 없다고 합니다. 예, 호랑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털이 없는, 예, 암수땅구루 버드나무과의 떡버들 소개해드립니다. 나무가 너무 작아서 앉았는데요. 일단은, 예, 잎사를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예, 그리고 이발의 부속질을 타겹이라고 하는데, 타겹이, 이렇게 막질이에요, 요거. 예, 다 막질이죠, 이렇게. 여기 바로, 댕댕이 나무네요. 예, 잉동가는 잎이 다 거의 마주나기죠. 물풀의 나무가로 마찬가지로요. 이 친구는, 예, 잎의 타겹이 막질인, 예, 댕댕이 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천 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저게 대청봉 같아요. 와, 대청봉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와, 대청봉 빨리 가고 싶네요. 아, 저 앞에가 중청 무슨 기지국 같아요. 예, 보이고요. 제가 왼쪽으로 돌면서 천천히 360도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 앞쪽이, 예, 너덜지대가 있는 쪽이, 저쪽이 그 기뚜기 청봉 같고요. 저쪽에 멀리 가리봉하고 주거봉도 보이고요. 왼쪽으로 돌면은 이쪽에 왼쪽이 앞쪽이 내사락 같습니다. 또 이쪽 보이는 저쪽이 대청봉입니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설악산에서는 눈자드란 나무가 네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눈측백, 예, 눈장나무, 눈잔나무, 눈주목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예, 눈잔나무네요. 와, 잎을 한번 뜯어볼까요? 다섯 개 맞죠. 완전히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와. 이게 눈잣나무 열매를 예, 잣까마귀가 먹는다고 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잣까마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키가 지금 뭐 제 손 한 두 뼘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이렇게 지금 고산에서 자라네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의 누워 자라죠. 예, 이거 예, 눈잣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저 눈잣나무 처음 봅니다. 자생해서요. 눈잣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도 예, 눈잣나무가 많이 있죠. 예, 잣나무들은 좀 그 잎들이 좀 시끄시끄하게 보입니다. 예, 우리 그 뭐야 흰머리처럼 시끄시끄하게 보입니다. 요거 다 눈잣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찍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식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눈이 시둥그려졌습니다. 야, 이 친구도 예, 이렇게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거치가 침이 촘촘하게 있죠. 이거는 이제 좀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예, 덤불 오리나무네요. 예, 덤불 오리나무도 또 소개해드립니다. 덤불 오리나무 이 앞에 열매가 있네요. 아, 열매 찍기 좀 힘든데 이거 열매를 만났습니다. 아, 예, 덤불 오리나무 열매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대청봉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금 예, 어우, 식물들 군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대청봉이 보이니까 아주 가슴이 따뜻합니다. 예, 아이고 뭐 대청봉 언제 오나 그랬는데 예, 어쨌든 오늘 좀 천천히 왔는데도 대청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세잎정동굴이 예, 꽃봉오리가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아, 이런 모습 참 예쁘죠? 예, 잎은 마주나기인데요. 이거 미나리 아제비카의 의아리 속 예, 세잎정동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식물이라도 예, 여러 번 보이면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친구 이렇게 마주나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예, 측맥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측맥은 한 네 쌍 내지 한 다섯 쌍 정도 되는데요. 여기 바로 갈매나무죠. 예, 갈매나무는 또 이렇게 그 맨 위쪽이 이렇게 경칩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 경칩이 보일까요? 경칩이 잘 보이진 않네, 이 친구. 예, 이렇게 얼핏 보면 처음에 마주나기도 하는데 이 친구 거의 마주나기도 있고 원래는 어긋나기입니다. 예, 예, 이 친구도 거의 세 가지는 거의 마주나기네요. 그리고 예, 여기도 세 가지 마주나기죠. 예. 위에도 이 친구는 이상하게 또 마주나기가 많네요. 예, 요거 이게 지금 열매는 안 달려가지고 이게 수나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요거 예, 암수 땅구르거든요. 예, 요거 예, 좀 더 고산에서 자라는 예, 갈매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매나무는 보통 예, 경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갈매나무였습니다. 아, 세잎정동굴 또 만났는데요. 아, 또 보면 볼수록 더 예쁘네요. 이게 그 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설악산 고산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지 사실 정말 보기 힘든 친구랍니다. 예, 저는 가능하면 예, 같은 식구라도 많이 보이면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세잎정동굴입니다. 꽃게해나무와 대청봉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한번 찍어 봅니다. 아, 대청봉 제가 거의 뭐 이 20살 때 와보고 거의 뭐 한 40년 제 나이가 밝혀졌는데요. 40여 년 만에 왔는데요. 아, 너무 감회가 지금 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앞에 꽃게나무까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걸 보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죠. 예,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늘 막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꽃게나무와 대청봉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꽃게나무가 지금 활짝 폈네요. 좀 진거도 있는데요. 그래도 예쁘죠, 이 모습. 아, 제가 꽃게나무 많이 보이면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께. 아, 이게 꽃게나무도 잠깐 보면 또 지나가거든요. 볼 때 많이 봐줘야 됩니다. 어우, 향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라일락이죠. 예, 꽃게나무입니다. 아, 그 등산로 옆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관찰하기가. 여기에 바로 마가몽 열매입니다. 아, 잎은 네, 복엽으로 어긋나기죠. 예, 겉이도 제가 볼 땐 거의 단거치 같아요. 단거치가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단거치에 가깝습니다. 이거 예, 마가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당마가목은 예, 백두산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마가목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도 어린 나무인데요. 이거 예, 덤불 어린 나무네요.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흰 점도 막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덤불 어린 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12시 40분인데요. 예, 대청봉까지는 0.6km 남았네요. 아, 지금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 뭐 대피소는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저 위에가 대청봉이네요. 정상이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백담사는 12.3km고요. 소청봉은 0.6km. 설악동 탐방지원센터까지는 10.4km네요. 이거 멀긴 멀죠. 백담사하고 또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대청봉 가기 전에 서 있는데요. 정말 속초 앞바다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바위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 뒤에 있는 게 울산바위라고 합니다. 울산바위 멀리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멋집니다. 여기 바로 울산바위, 여기 울산바위 바위래요. 저도 잘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풍경 정말 멋집니다. 이 바로 오른쪽이 대청봉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청 대피소 공사하는 데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울산바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중청 대피소에 지금 공사하는 곳이네요. 이렇게 공사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청봉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보고 있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제가 너무 잊어먹을 정도로 예전에 한번 와봤다가 나이 들어서 한번 왔는데요. 이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헬기장이 나왔습니다. 헬기장이 있고요. 데크길이 잘 되어 있네요. 앞에는 데크길이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일반 길인 것 같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청봉 올라가는 길에 이게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다 눈잣나무네요. 작감하기가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저기까지. 눈잣나무 정말 보기 힘든데, 저는 키가 한 1m 정도는 자란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죠? 세 가지가. 이거. 이 앞에 있는 게다 눈잣나무네요. 눈잣나무 군락이 너무 멋집니다. 이런 거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다행히 데크길이 있어가지고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너무 멋진, 눈잣나무길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요 눈잣나무 보면서 걷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요. 뒤에, 설악산은 진짜 올라오는 데마다 뒤 배경이 너무 멋집니다. 제가 저기 눈잣나무 만난 첫 기념으로, 저기 인증샷 한번 찍어봅니다. 눈잣나무 너무 멋있죠? 참 이렇게 여러분 뭐 건강 되시면 대청봉을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저는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뭐 20살 때 한번 와보고 지금 와보니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눈잣나무 소개해드립니다. 눈잣나무 열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작아요. 거의 뭐 작은 좀큰 구슬만 합니다. 이렇게. 요거 바로 눈잣나무 열매예요. 요게 요거를 저기 그 잣까먹여 먹는다는 거죠. 눈잣나무 열매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눈잣나무 열매를 지금 채집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뭐 씌워놨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댕댕이 나무인데요. 열매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 익었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댕댕이 나무 열매랍니다. 인동과에 댕댕이 나무 소개를 해드립니다. 댕댕이 나무였습니다. 저 앞에 중청이 보이고요. 중청 대피소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 이 군락, 이게 바로 다 눈잣나무 군락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이 데크길로 오면은 눈잣나무 군락 아주 잘 감상할 수 있답니다. 눈잣나무 또 군락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등산로 옆에 덤불 오리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통통하죠, 이렇게. 잎은 어긋나기면서 겉은 아주 날카로운데요. 여기도 있지만 또 여기도 있네요. 열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덤불 오리나무 열매입니다. 이 앞에 털진달래 또 앞에 눈잣나무 배경으로 동해안 바닷가 방향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 저기 울산바위도 보이네요.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눈잣나무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풍경이 완전 매료되는 하루입니다.
아, 이 바위틈 사이로 또 이렇게 바른 꽃이 또 좀 일찍 피어서 저를 반겨주네요. 아, 7월달에 피는데 조금 일찍 폈죠. 예, 이거 바른 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바른 꽃이 13종류가 있습니다. 여름에 피는 바른 꽃, 예, 수식어가 붙지 않는, 예, 진짜 바른 꽃입니다. 와, 1708m. 예, 대청봉, 예, 설악산 인증샷 한번 찍어 봅니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거의 한 40년 만인데요. 아, 터치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멋지네요. 예, 주변 풍경. 아, 속초 바닷가 이런 풍경입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예, 여기는 대청봉입니다. 아, 대청봉에서 지금, 예, 한번 찍고 있습니다. 저쪽이가, 예, 그 중청이죠. 중청이고, 예, 여기 중청, 예, 지금 공사하는 중이고요. 앞에 지금 봄꼬리가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저쪽이 멀리가 가리봉하고, 예, 주거봉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 내사락 쪽이겠죠? 예, 한계령 휴게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네요. 아,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오늘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어우, 다람쥐 한 마리가 저랑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요. 네, 대청봉 꼭대기 다람쥐 한 마리 있습니다. 아, 야, 만나서 반갑다, 야. 예, 지금 시각 한 17분인데요. 남서락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길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경사도 가파르진 않은데요. 또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색깔이 좀, 예, 갈색으로 보이는데요. 예, 피목도 이렇게 가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니까 잎이 오른쪽에 두 장, 왼쪽에 두 장 이렇게, 예, 나비나물처럼 이렇게, 예,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박달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측맥을 보니까 측맥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가까이 됩니다. 요거, 예, 박달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산길, 예, 지금, 예, 한바꽃나무들 다 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친구, 그래도 예쁜 모습 보여주네요. 예, 한바꽃나무입니다. 앞에, 예, 산 앵도나무가 지금, 예, 꽃이 지고 열매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요런 모습이네요. 예, 입자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무도 크진 않죠. 예, 요거는, 예, 좀, 덕분산에서 볼 수 있는, 예, 산 앵도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1분인데요. 지금, 남서락 탐방 지원센터 3km 남았네요. 예, 제가 엄청 많이 걸은 것 같은데, 2km밖에 안 왔어요. 아, 반도 안 왔네, 아직. 아, 지금 다리가 엄청 아픈데요. 아, 어떻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네요. 해발 1113m 하네요. 예. 3km,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이 앞에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끝부분이 보면은 침이에요. 이렇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지면 따갑습니다. 예. 그리고 입질을 보니까, 기공조선이 흰 줄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끝부분이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되게 아픕니다. 요거는 이제 전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나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고 왔는데 처음 만나는 전나무입니다. 예, 이 앞에 어린 나무는, 예, 측맥을 봐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건 16상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예, 까치박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예, 측맥이 이렇게 많은 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작나무과의 까치박달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대청봉에서 남서락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는데요.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계곡물을 만났습니다. 물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앞에는 이 나무인데요. 예, 명아지에서 잎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잎이 둘레 한 다섯 개? 예, 다섯 개도 있고 뭐 세 개도 있고 그런데요. 앞부분이 여기 바로, 예, 난티나무네요. 예, 좀 깊은 숲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난티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숲이가 이렇게 좀 노리끼리 하죠. 예, 노리끼리 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예, 잎은 어긋나기죠. 예, 어긋나기인데 잎을 하나 따볼게요. 이거는 뭐 삼각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측맥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2쌍 이상인데요. 요거는, 예, 거제수 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사설의 나무가 가장 위에서 자라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거제수 나무가 자랍니다. 요거, 예, 거제수 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도, 예, 잎끝이 되게 뾰족하죠. 따갑습니다. 예, 기공종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 전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끝이 뾰족해가지고 찌르면 아픈, 예,
전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 지금 꽃이 예쁘게 폈네요. 예. 잎이 삼출엽으로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리고 잎이 그 좀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 이거, 이거는 이제 조롯살인데 입자루하고 뒷면에 털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털 조롯살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콩가리 식물이죠. 이건 저평으로 피는 거는. 예. 털 조롯살이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3시 48분인데요. 예, 남산의 탐망 지원센터까지는 2.3km 남았네요. 아, 지금 대청봉까지가 5km인데 반 조금 더 온 것 같아요. 아, 오기는 한참 온 것 같은데 정말 내리막길이 엄청나네요. 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 이 나무가 보이네요.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한 3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로 갈라지는데요. 지금 꽃이 폈어요, 이렇게. 예. 아, 참 예쁘죠, 이거. 예, 박쥐나무입니다. 박쥐나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예. 여러분께 박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설악산 서북능선 쪽에는 예, 피나무를 많이 봤는데요. 이 친구는 일단은 이렇게 줄기를 봐도, 예, 작은 소질을 봐도 갈색 털이 되게 많죠. 겨울눈도 털이 있는데요. 요건 입자루에도 털이 있습니다. 갈색 털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찰피나무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그 고산은 찰피나무를 못 봤는데 저기 거의 뭐 내려와 가지고 찰피나무를 만났습니다. 예. 소지하고 예, 소지에 예, 갈색 털이 있는 예, 찰피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소엽수가 9장, 그죠? 9장 정도 되는데요. 9장에서부터 한 11장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는 들매나무로 보이네요. 예, 물풀의 나뭇가의 마주나기, 예, 소엽수가 한, 보통 9장에서부터 11장 정도 되는, 예, 들매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이 4시 22분인데요. 남산의 탐방 지원센터까지 1.7km네요. 와, 하산길이 한 5km 되는데, 와, 정말 힘드네요. 예,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되게 힘들고, 반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끝도 없는 내리막이네요. 예, 또 가보겠습니다. 이런 쉼터가 있어가지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쉼터인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훨씬 예, 걷기가 편해졌네요. 아,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요. 예, 지금 예, 걷기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삼출엽으로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네요. 예, 지금 열매가 달렸는데, 반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예, 열매가 달렸습니다. 예, 요거 고추나무입니다. 이렇게. 예, 잎이 고추를 닮아가지고, 예, 고추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열매가 지금 반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고추나무입니다. 앞에 이 큰 나무가 지금, 예, 가지가 축 처져가지고, 예, 이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소지가 완전히 갈색이죠. 겨울눈도 갈색입니다. 예, 지금, 잎은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 잎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찰피나무예요. 땡겨보겠습니다. 입자리에도 갈색 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여기 잎이고요. 꽃도 하나 따볼게요. 꽃도 이렇게 지금, 예, 피나무보다는 훨씬 이 포가 깁니다. 그리고 이게 자루가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있네요. 자생에서는. 그리고 꽃은 이렇게 폈어요. 아, 이게 바로 찰피나무랍니다. 아, 너무 높아가지고 보기 힘든데 그나마 지금 예, 가지가 쳐져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네요. 예, 찰피나무입니다. 찰피나무는 소지하고 겨울눈하고 입자루에 갈색 털이 많습니다. 입 뒷면도 갈색 털이 많죠? 예. 갈색 털 하면은 찰피죠. 그리고 예, 포도 이렇게 좀 훨씬 피나무보다 길고 이게 자루가 짧습니다. 예, 이거는 없는 경우도 있고,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있긴 있는데 꽃도 이렇게 핍니다. 꽃은 예, 하여튼 이렇게 핍니다. 예, 이거 찰피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달려있는 상태를 보면 이런 상태예요. 워낙 많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 포가 상당히 깁니다. 손가락만큼 길죠? 자루는
조금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있긴 있네요. 전 없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꽤 있네요. 예. 여러분께 찰피나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덩굴성 식물인데요. 예, 등치으로 보이네요. 예, 꽃이 색소폰 모양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예, 등치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오면 예, 우리 앞길 막고 있는 친구죠. 예, 미역줄나무인데요.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어, 이 꽃은 또 예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예, 꽃잎이 다섯 장이네요. 예, 요거 미역줄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다시 31분인데요. 예, 0.2km 남았네요. 와, 내리막길이 정말 힘드네요. 관절에 또 무리가 가가지고 좀 어렵게 내려왔는데, 예, 200m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5시 37분인데요. 예,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되게 힘든 하루였네요. 예,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